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인간 농장 앵두입니다. 네? 입맛이 괴상한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이곳에요. 괴상한 입맛의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괴상한 입맛의 소유자분? 네, 저예요. 짠! 여기가 제 식탁이에요. 와, 아니 근데 네. 컴퓨터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먹방 유튜버잖아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먹방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정말로 한꺼번에 저기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걸 정말로 한꺼번에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즘 먹방 트렌드를 보면 갈수록 음식들이 더 매워지고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본인들을 체질적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먹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억지로 조회수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좋은 영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쏭이에요. 오늘은 최신 유행하는 먹거리들을 총집합해봤는데요. 먼저 따뜻하게 데운 생크림에 몰티처스를 말아먹어볼 거예요. 맛있어. 근데 여기에 흑당 버블 넣어보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만 해도 당뇨 걸리겠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국 당면과 분모자도 넣어볼게요. 느끼할까봐 송주 블랙면 살이랑 실비김치도 추가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구젤리를 둥둥 띄워줄게요. 저기요, 숭씨. 네? 이거 진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 잘 잡아주세요. 진짜 삼키는지 안 삼키는지. 예은씨, 앞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자고요. 네, 바로 여기에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여기가 작업 공간인가 봐요. 저기요, 방금 일어나셨는데 왜 다시 주무세요? 아, 잠깐 찍어야 될 게 있었어요. 아, 맞다. 아, 그래도 이게 초반부터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자, 그러면 좀 이따 봐요. 바이바이. 아, 잘 됐다. 안녕, 우리 달콩이들. 달콩이가 누구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이요. 잘 잤어요? 잠들 잘 잤어요. 맛있는 아침을 위해 냉장고로 갑니다. 저기요, 냉장고 안에 카메라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래야 냉장고 안에서 음식을 꺼내는 제 모습을 느낌 있게 담을 수 있거든요. 몰랐죠? 자, 내 녀석, 아보카도 녀석, 내 눈에 딱 띄었네. 너는 내 눈이 쪘으니까 오늘 나한테 먹혀야 돼. 그럼 이 친구로 할게요. 아, 비니는 바보예요. 오케이.
일산 후보들은 보통 아보카도를 즐겨 먹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드립 커피를 마시며 저녁으로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먹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하는 거야? 출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제가 출근 전에 발 좀 담그려고요. 갑자기? 흐르는 물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여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내천. 와우. 햇빛, 광합성, 비타민 D. 체내 영양 어쩌고 태양의 신 아폴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 둘은 남매. 아 꽤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발을 말리는데 여기요, 이거 발 말리는 거 왜 안 찍으세요? No map seat. 너도 알지? 꽤나 가관인데 드디어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와! 자 일단 이렇게 앞치마를 메고 이제 주문을 받아볼 텐데요. 손님,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빈입니다. 민트초코 프라푸치노 하나 주세요. 네. 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얼마예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고! 맡은 일보다 영상이 우선인 모습. 죄송해요. 저 계산 좀. 아, 네네. 뭐 주문하셨죠? 아, 민트초코 프라푸치노요. 아, 주변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카페에 이 음료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시피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기요, 네? 근데 이런 거 유출해도 괜찮아요? 설마 뭔 일 일어나겠어요. 손님이 기다리시는데 음료 언제 나와요? 손님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영상 찍느라 음료 만드는 건 뒷전이라니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만드는데 장장 20분이에요. 20분. 20분이요? 예. 아메리카노가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게다가 그 영상에 제 얼굴 나오는데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해줘요. 무슨 일이야? 전화가 왔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빈 씨 되시죠? 브이로그 레시피 유출권으로 본사에서 연락드리는데 그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네? 불법이에요? 아 몰랐어요. 한 번 봐주세요. 아. 문빈 씨! 불법은 저지르지 말아요. 중간에 제대로 찍은 경우인데 어떡해. 큰일 났네. 저기요! 얘 찍었어요, 얘. 죄송합니다. 저 그 바로 뒤에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따라오시죠.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실 음료랑 케이크 나왔어요. 좀 비켜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뭐 시켰냐면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잠깐 나와봐. 다시. 네 여러분 제가 마실 음료 나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여기 아이스 초코 케이크. 여러분 아이스 초코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저는 아이스 초코요.
기다렸어요, 그쵸? 집 끝났나 봐요. 잠시만요. 집에 다 왔어요. 비밀번호는 386. 장난이에요. 오늘 하루 길었어. 와, 더럽게 먹었네. 왜 안 가셨어요? 아니, 왜 다시 나오세요? 아, 저 집에 들어가는 거 다시 찍으려고요. 네? 아직 찍고 계셨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저 카메라 설치했으니까 조금 더 나와주세요. 아, 목은 왜 푸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인정. 아직 안 가셨어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아, 저 찍었는데 그 구도가 조금 변하라서 놔주시겠어요? 아, 여기 다 걸리구나. 아, 근데 목은 왜 저거 푸시는 거예요? Wait until I saw the sun. I don't know why. 아, 네, 싱가폴 유치권은 그 취소해주시고 미국으로 바로 갈게요, 제가. 전화 안 왔잖아요. 아, 예. 어, hello? 야. 아, 야. Hola, Buenos Aires. 맞는 말 맞아요? 처음 듣는 말 같은데? 그 어느 나라 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다 전 세계 이제 팬들이 보고 계셔서. 됐다. 왜 그래?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자극적이고 영양가 없는 콘텐츠가 아닌 창의적이고 알찬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다가가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끝.